안녕하세요. 오늘은 타로 버블 스무디를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타로 버블 스무디 안에 들어가는 타피오카 펄이 있는데 이렇게 얼려 있어요. 이걸 먼저 제일 먼저 계량해서 해동을 먼저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뜨거운 물을 잠길 때까지 담아서 레인지로 1분 30초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1분 30초 동안 돌아가는 동안 해동이 되는 동안 넣어주고 타로가 지금 뭐 열매라는데 고구마 약간 비슷한 맛이 나거든요. 근데 호불호가 좀 갈려가지고 아주 뜨거우니까 꼭 장갑을 끼고 손을랑 같이 헹구면서 뜰 채로 옮겨서 담아줍니다. 물 한 컵은 먹는 물 한 번 헹구고 물을 컵에다가 먼저 넣고 완성.